제가 드디어 오버워치를, 영웅들 중에 루시우를 드디어 플레이를 해봤어요. 신동희 아빠님과 인터뷰했던 때가 새록새록 떠올랐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게임이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뭐 여러가지 관심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 내 주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리는 본격 게시판 방송 41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아유, 후기 보니까 이거 네.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 뭐.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게 든다고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성공하는 게 좋다고. 네.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하죠. 진심으로 하죠. 네. 2부 시작할 때랑 마칠 때도 해달라 그러는데 네. 싫어요. 네. 뭐 맥락이 없잖아요. 그건. 바보 같잖아. 네. 근데 금방 루시우 신통이 아빠, 네. 네. 신통이 아빠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별 세계 사람들이 뭔가 게임에 성우도 하고 게임을 맞아요. 만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정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네, 뭐 주변에서 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네. 제 남친도 오버워치 시작했어요. 아, 옆에서 보고만 있는데 신통이 아빠가 하신 그 루시우 캐릭터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그만큼 또 뭔가 센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기술이 벽을 타는 기술이 있는데 네. 좀 어려운 캐릭터래요. 그래서 뭐라 뭐라 하던데. 이제 롤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게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운받으면 되죠. 네. 사면 돼요. 한 4만원, 5만원? 아, 저기 네. 그 마인크래프트 구입하는 것처럼? 네네. 블리자드 아. 계정 있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배틀넷 계정에서 구입을 하시면 우리 왜 됩니다. 진짜 홍보를 하고 앉았어. 그러게요. 게임 홍보하고 있네. 아, 아니, 저는 그 롤 하면서 애들이 네. 이렇게 뭐 패드립을 배운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네, 차라리 오버워치로 이렇게. 네. 기변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었고요. 오버워치가 좋은 점이 네. 한 판이 한 판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끝나요? 네. 아, 그것도 좋은 점이네. 네. 밥 먹으라고 또 막 성질 안 내도 되겠네. 네. 한 5분에서 10분만 기다려주면 네. 충분히 빨리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인터뷰했었던 꼬리둘 집사님. 네. 아, 야근의 요정.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네, 유명하신 집사님이. 분이에요. 네, 그 유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나왔다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야근 때문에 뭐 글을 좀 많이 못 쓰신 면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분이 사실 T24 사건 예전에 얘기한 네. 적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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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이제 중계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아, 그 현장에서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하신 아, 점이 그렇구나. 있고 아, 그랬군요. 네. 네. 또 워낙 또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아. 잘 안 나는데 네. 이제 출근 이제 일주일 되셨겠네요, 그러면. 네. 새 직장을 옮긴 다음에 적응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첫 주부터 야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보니까 정말 되게 씩씩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힘들다고 툴툴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즐기는 거. 네. 믿기지는 않는데. 네. 네. 아,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힐을 신고 출근을 하셨는데. 네. 10km를 걸으셨다고. 힐을 신고요? 망했어. 그 주변을 뭐 이렇게 시찰 아, 못하게 네. 왔다 갔다 하셨나 본데. 아, 그때 네. 말씀하셨던 거? 이 근처에 네. 무슨 뭐 카페 거리 조성하는 네, 것 때문에. 네. 네. 오, 힐을 신고 10km를 걸으려면 장난 아닐 텐데. 잘못된 그러게요. 판단을 하셨구나. 네. 다리가 무사하실지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노프레임님께서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일이 좋을수록 몸을 챙겨야 더 재미나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은님 몸매가 어쩐다는 등 너무 아. 좋다고 했나 막 무슨 아. 아브라삭스님이 자기 달리기 할 때 사진 올려주시고 단전님이 네. 무슨 정우성 벗은 사진 올려주시고 그렇게 막 조공 샷을 막 엄청 보내셨던데 허벅지와 어깨 네. 편집장님 후기로는 목소리가 네. 영화배우 각도원 씨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네. 아, 변호사의... 생긴 게 약간 닮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그러네요. 네, 진짜? 살짝 들은 적도 있어요. 안경 벗고 네.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아~ 비슷한 네. 또 약간 실루엣. 뭔가 좀 심통난 표정 뭐야 볼살이 처지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좀 뭔가 화난 것 같고 아 이게 볼살 문제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변호인 때는 악역이었고 네. 이번에 곡성 때는 어리버리한 역할이었죠. 네, 어리버리한 역할이었죠. 변호 당하는 역할이었죠. 네. 네.
그래서 참 이미지 변신 잘하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네. 목소리 좀 특이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곽도원이 저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속물인데 네. 정말 굉장히 냉혈 인간의 어떤 속물적 근성 뭐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번에 그 워크숍 갔을 때 네. 여자 직원들이 이렇게 한 방에 모여가지고 네. 아침에 화장하면서 편집장님 속눈썹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아~ 편집장님이 참 눈이 아주 영화 배우 같으시네요. 속눈썹이 그냥 와 길죠. 네. 그러네요. 네, 남자친구 굉장히 네, 긴 편이죠. 아주 그... 관심 갖지 마. 이런 거. 특히 청취자분들 남자분들의 부담. 아이, 나이 속눈썹. 불쾌. 근데 속눈썹이 아. 어렸을 때는 속눈썹 때문에 막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 막 사슴눈 같다느니 막. 아, 진짜로요? 아, 근데 이 나이를 먹었어. 근데 요즘에 그 속눈썹 때문에 병원에 가요. 왜요? 찔러서요? 네, 눈썹이 자꾸 그 망막을 찔러갖고. 쌍꺼풀 있으신데? 네, 쌍꺼풀도 있는데. 안검하수 요새 이야기 자기에서도 많이 있는데. 속눈썹이 이렇게 위로 뻗치면 괜찮은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속눈썹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눈 안에 박히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속눈썹이라는 존재는 눈 안에 뭔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가 눈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네, 맞아요. 네. 한 작년부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좀 정말 침침해져갖고 노안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당연히 이제 노안이 올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큰 맘 먹고 갔는데 일종의 뭐 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데 노안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가리고 있었구나. 네. 속모양 웃겨. 네. 그러니까 속눈썹이 계속 찔러갖고 막막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바람에 네. 노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너무 혹시나. 속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뭐 들어가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요새 또 맞아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네. 요새 태어난 애들은 속눈썹이 길대요. 아 그렇대요. 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막 지역 그쪽 지역에 네. 사는 사람들이 그 낙타 눈썹. 네, 낙타 눈썹처럼. 이 낙타 눈썹이 또 성인용품이 하나인데요. 아, 아 그럼 그래요? 용어 중 하나 아닌가요? 네, 낙타 눈썹이 원래 아라비아 왕가에서만 전해지는 그 대대손손 전해지는 어떤 밤의 비법을. 아, 네. 아, 뭐 기능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기능과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낙타 그쵸? 눈썹이 워낙 네. 그 속눈썹이 길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그 눈 테두리를 이렇게 오려갖고. 이제 잔인해. 그쵸, 잔인한 네. 거죠. 그걸 이제 링처럼 이제 끼고서 하면은 좋나? 예.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거 파나요? 조만간 또? 낙타 눈썹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남로 다닐 때는 팔았었는데 뭐 이제 딴지 마켓에서는 낙타 눈썹을 팔지는 모르겠어요. 야. 낙타 눈썹이 그러니까 실제 낙타 눈썹을 파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대체품도 많아요. 낙타 눈썹이라고 이제 뭐. 이제는 실제 낙타 눈썹이 이렇게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능만 추구하는 이제 다른 상품들이 이제 그쵸. 있죠. 예. 뭐 말로만 듣던 낙타 눈썹. 말로도 못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낙타 눈썹? 예전엔 그 텐가만큼이나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었는데. 여자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여자한테 좋은데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좋으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죠. 오늘 뭐 빅게임 이야기하다가 또. 그러게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갔네. 아니, 그나저나 워크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예, 예, 예. 재밌으셨나요? 뭐 그냥 노상술판이죠. 뭐 워크숍이라는 게 뭐. 밤 10시부터 방구석에서 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째 안 보이더라 저녁 때. 아니, 노래 시키려고 이렇게 막 찾았는데. 그렇잖아. 너 노래소리 듣고 깼어요. 편장님 노래소리 듣고 딱 깬 거 우연히. 그래서 아 이거 방송에서 말해야겠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아니. 무슨 딩동댕 가사가 딩동댕인 건데 노래 좋더라고요. 네. 편장님 노래 잘 부르세요. 그리고. 네. 송창식 노래, 송창식 노래 중에 나의 기타 이야기라는 게 있어. 아, 이게 또 뭐, 완전 노인네 또 인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네. 아, 노래 좋았어요. 뭐, 딩동댕 네. 어쩌고 하는 노래였는데, 잠결에 듣고 깼는데, 좀만 더 들어보자 하고, 이제 한국 전곡을 다 부르시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부편장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진짜 못 부르시는 거 완전 음치, 진짜. 아, 그거 정기고와 소유의 그 썸을 부르는데,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네. 웃겨가지고,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혼자 다시 이어폰 끼고 잤죠. 그러게요. 네. 부편집장이 부르는데 애들이 좀 어색해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냥 나중에 그냥 대놓고 웃더라고요. 네. 아, 편집장이 노래 잘 부르신다는 거.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예. 목소리가 좋고. 아, 강화도. 강화도에 서울 인근에 이제 갔었죠. 갔는데 거기 되게 좋던데요, 그 장소가. 아 그래요? 네, 그 뭐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아 좋은 펜션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옆에 런닝맨 촬영했다고 송지호 묵은방이라고 써져 있었고. 아 그렇군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바로 앞에 이렇게 잔디 마당이 또 꽤 넓고 그래서 뭐 놀이하기도 좋고. 네, 되게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딴지마켓 상품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랬죠. 좋던데요? 예. 네. 헤드로포크 일단 생고기가 제일 맛있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타깝게 양념고기는 고비짝 양념고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양념이 진짜 무슨 과일로 제대로 네. 만든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위에, 위에다 네. 그릴 위에다 구우니까 그건 아쉽게 이제 그런 맛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아. 그렇게 요리 방법은 약간 틀렸지만 그래도 뭐 맛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쭈꾸미 있었죠, 쭈꾸미가 네. 진짜 맛있고요. 닭강정 네. 닭강정도 있었고 뭐 김치도 네. 이담새 김치고 그래서 네. 직원 중 한 분은 아 여기까지 와서도 무슨 딴지마켓이냐고 아. 진짜 막 근데 여기서 어쩌면 진정성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딴지마켓 음식 하는 물건들이 네. 저희 직원들이 모두 그렇게 소비를 할 정도로 그쵸. 정말 믿고 쓰고 있어요. 저희가 네. 아무튼 또 밤에 그 뭐 캠프파이어라고 하죠. 모닥불 놀이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불멍이라고 그러는데 왜 네. 불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린다고 아. 불이 이렇게 막 낼름낼름 하는 거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불을 숭배하는 종교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캠핑 이미 됐죠? 캠핑 시즌이 됐죠? 네. 네. 좀 답답하고 요즘에 힘든 일 많을 텐데 뭐 이렇게 바람 쐬러 한번 나갔다 네.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 옥상에서 혼자 캠핑하신 분 맨날 인증하시잖아요. 네. 혹시 보셨나? 아, 그래, 네. 봤어요. 옥상에 네. 텐트 쳐놓고 이렇게 360도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인증도 하시고. 그러게요. 클럽이나 뭐 게시판 통해 갖고 뭐 혼자 가거나 가족들하고 가는 것도 좋겠고 게시판 친구들과 함께 네. 그렇게 캠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HAM당. HAM당? 뭐죠? 햄당인가 했더니 아마추어 무선 기사당이라고 아, 해요. 아, 그걸 햄이라고 그러죠. 네, 네. 제가 이거 생긴 거 보고 네. 아, 설마 그건가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이게 생기다니. 사실 저 이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DS4 BJX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땄어요. 아빠랑 모르겠어요. 오빠랑. 아, 이게 무전. 컨택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네. 아, 영화에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네. 저 이렇게 그게 불특정으로 그냥 사람들과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데 무슨 암호 같아요. DS5NGO 뭐 이런 것도 아, 있고. 아,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 제가 말했던 저는 이제 DS4 BJX인데 네. 그게 아이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DS4 BJX 아, 그럼 개개인이 다 다른 건가요? 네, 개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구나. BJX라는 그 알파벳은 알파, 델타 다 있어요. 그 이름들이. 네. 군대에서 이런 거 혹시 쓰지 않나요? 쓰죠. 뭐 통신병들 네. 같은 게 통신병들이 무전, 네, 무전기를 아. 쓰죠. 네.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BJX. 뭐 클럽장님 뭐 닉네임도 그런 것 같아요. DS1 BYN 이렇게 달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도 그 말씀하신 아이디 네, 같은 네, 거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기다니 요새 같은 시대에 향수인가?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거 하면은 되게 설렐 것 같던데 이렇게 맞아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신호가 딱 걸려서 갑자기 그렇죠. 목소리가 들려올 때 굉장히 반가울 것 같더라고요. 저 영화 콘택트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 엄청 크게 해가지고 멀리 외계에 있는 신호를 잡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런 네. 건데 참 중학교 2학년 때 왜 그랬는지 아빠가 오빠 데리고 갑자기 따자 그래가지고 딴다라는 게 뭐예요? 그 자격증을 따는 아, 거예요. 자격증 이 아이디를 부여받는 거예요. 아, 아이디를? 네. 아. 그래서 오빠랑 아빠는 한 번에 해서 붙었고 저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네. 붙었고 해서 근데 그 뒤로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집에 기계도 사고 했었는데 네. 무슨 기계로 하는 건가요? 뭐 이상한 기계였어요. 그냥 이렇게 무전기도 하나 달려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전기 켜고 칙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것도 부르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그거 하여튼 여기는 BJX라고 하기 전에 뭐 부르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다 까먹었어. 가입을 해야겠다. 지금 가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셨던 것 같네요. 아,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고 좀 네. 그 당시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금방 질리겠지만 네, 맞아요. 다시 아빠의 젊은 네. 시절을 그러니까 뭐 통신을 시작하자마자 막 여러 재밌는 사람들이 나와주면 뭐 계속 할 정도로 재밌겠지만 굉장한 맞아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네. 영화처럼 네, 하다 보면 또 뭐 별 막 술 취한 사람들 막 술취적으로 할 테고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신기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보면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또 자기가 사실은 그닥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또 계기가 되거든요. 또 할 말도 별로 없다는 걸. 네, 그렇죠. 할 말도 별로 없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언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기계가 많아도 딱히 연락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걸 느끼면서 또 이렇게 또 자괴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괜히 그냥 막 여러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척하죠. 그런 사람이 그쵸? 굉장히 많은 네. 척,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척, 막 그러면서 또 그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쵸? 요새 뭐 네. SNS에서 다들 그런다고 하니까. 그 뭐 햄이라고 하는 쯤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딱 연락이 됐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하는 대화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아, 이게 그 유지태 김한을 나온 동감도 이걸 소재로 했다고. 아, 아 맞아요. 네. 그 영화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네. 기억에. 네. 네,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갖고. 저는 이거보다 일단 콘택트가 사실 더 기억에 남긴 하지만. 네. 아무튼 여기 네, 클럽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빵당이 생겼어요. 빵이요? 네. 먹는 빵이요? 네, 먹는 빵이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베이커리 맛집이랑 레시피를 공유하는 클럽이라고 하고요. 패닝님이 클럽장이에요. 너무 좋다. 여성회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저도 빵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환장해요, 진짜. 여성분들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시는 거죠? 진짜? 근데 이것도 선입견 아닌가요? 그런 게 클럽장님 남자예요. 네, 클럽장 특히도 남자분이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뭐 편견인 건 맞는데,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체로 다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이제 갈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단 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담백한 빵들도 되게 많이 식사빵들. 나오는데. 식사빵들. 네. 그 남자들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를 대체로 이제 안주로 따지거든요. 아. 그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보통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빵과 술을 먹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 소주랑 피자는 그렇게 어울린다던데. 아 기름져서. 네. 맥주랑도 뭐 피자빵이나 아니면은 소세지 빵 아니면 뭐 마늘 빵 이런 것도 많이 드시긴 하죠. 하긴 뭐 와인 같은 거 뭐 아, 그런 걸 뭐, 먹을 네. 때 마늘빵도 네. 정말 맛있고 치즈빵 같은 것도 아, 먹으면 저도 치즈빵 네. 플로리는 뭐 치즈빵 아. 먹었다는 글 자기에 막 아, 올리고 저 치즈빵 환장하자. 아 그렇죠. 네, 저도 치즈빵. 전 밥 대신 빵으로 때울 때가 조금 네 많아요. 빵 먹으면 편하고 맞아요. 빵 먹고 싶네. 네, 빵 맛집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 공유 많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배드민턴 당에 또 무슨 아,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자계에서 봤는데 그 배드민턴 당 당주님이신 행정부국가님이 네. 대회 아, 그분이 당주님이구나. 네. 대회에서 3위를 했대요. 오. 스매시는 꽂히지 않고 떠버리고 리시브도 엉망이고 그래도 3위에서 만족했습니다. 배드민턴 당 가입하십시오. 라고 올려주셨어요. 클럽에서 후기 남기신 글을 보면 A1 민턴 대회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오,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죠. 네. 되게 아마추어 치고는 큰 대회가 아닐까 스폰서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제1회라네요. 아, 그래요? 아, 아마추어 대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구청배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네. 입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왔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탁구니 뭐 배드민턴이니 그런 것들 공식적인 대회를 하고 그럴 때 그 실력들이 장난 아니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뭐 정말 펄펄 날아다니시네요. 뭐 어쨌거나 아무튼 굉장한 실력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아마추어들이라도 정말 실력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루로 올리셨네. 네. 뭐 경품에는 노트북이랑 뭐 배드민턴 용품이랑 그리고 아로니아 원액이 있는데 어디 거지? 아로니아 원액이요? 뭐 왠지 아로니아 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러게요. 아. 클럽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너브리님께서 준비하신 공지가 있죠? 예, 별로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에 이제 협조를 해달라.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게시판에다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제 그 게시물을 본 어떤 그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당사자가 그 게임을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해갖고 이제 협조해달라. 이 글을 쓴 사람의 뭐 어떤 개인정보를 협조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다른 걸 안 받고 메일 주소만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메일 주소까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법률을 거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실시하는 거. 그건 네. 저희가 그냥 거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맞고. 네. 그러니까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어떤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를 저희한테 강요를 하면 저희가 거부를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인 간의 어떤 명예훼손, 모욕 이제 그런 이런 거는 아무리 저희 회원분이 억울해 보여도 이거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들 간의 어떤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한테 뭔가 더 잘못이 있을 것 같아 보여도 법률적으로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 개인정보를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이 이제 저희 쪽 회원이 죄가 없기를 바라죠.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 협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쪽 회원 뭐 저분이죠. 하이칼라 밤툴 아빠님. 밤툴 아빠님이 이제 그래갖고 좀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게시물이 또 뒤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게시물을 보면 네. 보통 생각하시기에 글만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해온 사진이나 이미지 그런 것도 네. 내용에 따라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은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자기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퍼나르는 거를 좀 조심을 하셨으면 네. 그냥 퍼나르는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펌이라고 하더라도 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펌된 내용 안에 당사자들의 그 사진 얼굴이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명이 언급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 법적인 판결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미 받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다시 얼굴이 드러나거나 실명이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이전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죠. 만든 자기 게 아니라더라도, 네. 네. 자기 어떤 주관적 의견이 가미된 게 아니라더라도 실명과 얼굴이 노출된 그런 게시물들을 펌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 게시물 내용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원인 그 밤툴 아빠님이 네. 뭔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문제, 뭐 자기 얼굴과 실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뭐 물론 메일 주소밖에 없지만 그거를 제공해 달라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은 예, 그 점 두 가지 좀 참고하셔갖고 예, 게시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리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닙니다. 뭐 혹은 확장되면 벌금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힘내세요. 혹은 잘 처리되시길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저도 명예훼손 관련해갖고 이제 제가 그 경찰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딴질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때 출두했던 게 아마 강서경찰서였나? 예, 그때는 전직 국회의원한테 명예훼손과 관련돼 갖고 이제 고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 약간 비슷한 경우였어요. 그 이미 다른 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놀리는 글을 썼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명예훼손 관련해 갖고 어떤 그 일간지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미 보도를 했던 걸 제가 2차로 이용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이제 그 개인 간의 명예훼손 문제도 굉장히 좀 강화된 감이 있어갖고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네,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요. 합의나 화해하라 이런 걸로 끝날 거라는 댓글도 있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혹시 모르네요 또. 예,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볼 때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일반인들이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호를 또 아예 뭐 너는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얼굴과 실명에 대한 노출은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뭐 일견 또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으니까 아무튼 일단은 잘 해결되고 예, 그다음에 제가 밤토라 아빠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건 저희가 추후에 그 진행 사항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본격 게시판 브리핑 먼저 학계 브리핑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18일에 까나리카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박유천 네. 기사로 묻혀지고 있는 사건 4개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74,083이에요. 내용은 기사로 묻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방사청 천억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전기 가스요금 민영화 발표가 네.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있고요. 네 번째로 세월호 과적 400톤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 기사 때문에 좀 묻혀지고 있는 게 많긴 많죠. 댓글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법조 스캔들도 묻혀지고 있고. 그렇죠. 네이처리퍼블릭 관련해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사들이 또 박유천 사건으로 덮이는 게 진짜 웃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정치인들이나 네. 기업가들이나 연예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네. 얘기도 하시네요. 이게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네. 연예인 스캔들 이제 그런 문제로 다른 것들이 덮어지는 게 정말 분명했거든요. 굉장히 빈번했고 네. 그리고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네. 이게 언론 자유가 지금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호도시키고 왜곡시키는 게 가능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보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속지 않죠. 그렇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권력기관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뉴스를 덮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니까 네.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네. 6월 21일에 방향무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추천수는 337개인데요. 제목이 야이 박근혜 땡땡땡아. 또. 네, 또 이런 글이 네. 추천수를 많이 받는 네, 씁쓸한. 네. 네.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예산 전액 삭감 장난하냐라는 글이고요. 네. 밑에 댓글에는 아이고 우리 집 고양이가 추천을 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런 게시물이 이렇게 핫게 오르는 게 내가 아마 저희밖에 없을걸요? 네. 그런가? 저는 그러게요. 못 봤어요. 다른 데서. 네, 보기 네. 힘들긴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아주 그냥 원색적인 그 용어로 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직까지는. 네. 아니 실제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거는 그냥 개인과 검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딴지일보 전체와 네, 그 검찰관의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 마음껏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이벤트 글이라서 그 다음 글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6월 21일에 귀염둥이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현직 분양 상담사입니다. 부동산 폭락 기념, 떡밥 기념 질문 받습니다. 라는 글이고요. 댓글은 282개가 달렸어요. 딴게이들이 망사 시절부터 항상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만 의견이 일치였는데 네. 오늘도 떡밥이 돌길래 꼽사리 껴봅니다. 한 채 팔아서 얼마 남나요? 라는 질문에는 대답 못해드립니다. 라고 또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많은 딴게이들이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 봐요. 뭐 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라든지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남기시고 또 아시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또 달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밀양 쪽 부동산이 아주 네. 네, 드라마틱한 결과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오늘 주간 이슈에도 있는 건데요. 부동산 떡밥이 그것 때문에 또 좀 돌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문제라 네.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을 갖기가 힘들다. 내 집뿐만 아니라 전세금 마련하기도 힘들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이제 그 갈등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네. 혹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매를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완전 그야말로 멘붕이 돼버리는 그런 극단의 아주 굉장히 모순적 상황이 맞물려 있는 바람에 그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아주 주요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참 안타까운 게 누군가 한쪽은 아무튼 희생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과연 누가 이거를 현명하게 풀 수 있을지. 그렇죠. 제가 12년 한 그 정도 전에 처음 서울 올라올 때 그때쯤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 뭐 고시원을 찾든 네. 월세 얼마짜리 찾든 이럴 네. 때쯤에.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는 분한테 제안을 받았대요. 네. 3억으로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0억이 넘었어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오빠나 저의 등록금을 좀 힘들게 어떻게 알아서들 사라라고 한 다음에 네. 3억으로 어떻게 대출을 받든 목돈을 마련해서 그때 샀으면 네. 그 차액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는 거죠. 와, 그럼 만약에 그 돈 지금 1억 뭐 모으려고 사실 저 같은 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와, 그거 만약 그 차익이 생겼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때는 누구를 지지하고 또 어떤 정책을 원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에이. 문제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일부에서는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게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부한테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뭐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도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형제인데 그 형님들 일부는 이제 강남에 집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아, 그러게요. 나는 집이 없어요. 그래갖고 빨리 부동산이 하락을 해야 돼요. 저 살려면 네.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두 아들과 네. 집이 있는 두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옛날에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맞나? 네.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딱 그렇게 지금 갈려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세대 간의 갈등이 될지 그러게요. 부동산 소유주와 비소유주 간의 갈등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대 갈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폭등하기 전에 이제 사놨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가장 이득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제 후세대들이 또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주간 이슈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요, 바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였는데요. 네, 그렇죠. 그동안 뭐 밀양이냐, 가덕도냐, 뭐 이렇게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었는데,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이 되고, 정부는 대신에 김해공항 확장을 최저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신공항 공약 파기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또 네. 청와대에서 이제 언론에서 백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공항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네. 일종의 김해 신공항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 네.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 외에 신공항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해서 뭐 사퇴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가덕도 대신에 김해공항으로 확장 결론이 나면서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하기도 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한 뭐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서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동문서답 같은 공약을 파기했다기보다 우롱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공약을 이용해서 그 당시 뭐 밀양 내지는 뭐 부산 시민들의 표심을 얻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딱 확정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럴 것처럼 이제 말을 해놓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표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표를 얻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공항이라고만 하면 말을 안 바꾼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공항을 뭔가 어쨌거나 더 키우긴 한 거니까. 근데 그 지역이 이제 김해가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네.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쵸? 그걸 예, 다시 그냥 김해를 더 확장하는 걸로. 그게 뭐 한편으로는 경남과 경북 간의 어떤 갈등을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나름 묘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네. 김해공항 확장도 예전에 이미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백지화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네.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내년이면 이제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게요. 네. 부산 얘기하니까 또 부산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요.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저도 사진 봤는데. 네. 부산교통공사는 22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출퇴근 시간에 네. 여성 전용칸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에 운행하는 전동차 가운데 5호 차에만 여성이 탈 수 있도록 네. 시민 자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뭐 폐지 또는 확대 시행을 뭐 정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봤는데 저쪽에 진짜 바글바글한데 이 칸만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서울 대구 지역은 한때 운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떡하니 5호차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 칸이 가운데 열차를 이렇게 타다 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칸에 너무 많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4호 칸에 탄 사람은. 그렇죠. 오히려 네. 좀 약간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예산으로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네.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교육? 네, 뭐 이제 캠페인 같은 네. 거나 좀 제대로 하면.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보여주기식 행정 그런 거의 한 단면이라고 보일 것 같아요. 접촉 차단이라니. 네, 남녀 7세 부동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처음에 말할 때는 임신한 여성이나 혹은 뭐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이제 좀 약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네.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배치를 하는 네. 좀 아이러니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남성분들도 많을 텐데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 남녀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해놓고 맞아요. 마치 예전에 사고 날까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다 남학교와 여학교를 나눴던 것처럼. 아 요새는 안 그런가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학교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그랬었어요. 그 남녀 공학 그 학교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가? 네. 저도 여고를 나왔어요. 저도 여중여고. 지하철 칸에 그 임신부들 위한 분홍색 이렇게 좌석이 있는 거 아시죠? 한쪽 구석에 그런 한 자리 정도 혹은 또 의학 좌석처럼 배려석 정도는 괜찮은데 한 칸 통째로 하면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임산부를 네. 배려하는 것도 임산부를 배려한다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누가 앉아 있더라도 사실은 그런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양보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네. 무조건 이 자리만 앉아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교육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는 영국의 EU 탈퇴가 이슈였는데요. 그러게요.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던데. 네. 23일 영국의 EU 탈퇴권으로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에는 뭐 젊은층들은 남기를 원하고 네. 고령층들은 예전에 그 영화를 원해서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24일 오전 6시에 투표가 종료가 됐는데 최종 결과가 잔류가 48.11%, 탈퇴가 51.89%로 탈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야, 우리 지난 대선 결과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로 인해서 유럽 주식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단계에서도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지금 전부 다 그렇대요. 네. 네. 파운드와 유로화가 떨어지고 이제 안전통화인 엔화가 오르면서 네. 5단계인 엔화 상승으로 여친을 만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 여친. 아, 일본에 네. 있나 보죠? 그죠. 친구가? 국적이 일본인 2D 여친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어쨌든 단계에서도 EU 탈퇴, 브렉시트의 여파로 한국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또 네. 무역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어떤 그럴게요. 일들이 닥칠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영국인 인터뷰로는 이런 게 있대요. 자기 네.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네. 27개 국가에서 이제 직장을 잡거나 그 나라들의 남자들과 결혼하거나 이런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네. 이제 네. 그 이제 편한 자유와 기회가 심하게 제약을 받거나 과정이 굉장히 귀찮게 되는 거다. 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EU 느끼는 거다. 네. 이게 네. 이제 일반인들의 체감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뭐 네.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는 이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런 위험이라고 갑자기 뉴스에 나오니까 네.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딴게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정말 그렇죠.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왜 위험인지 네. 사실은. 그 뭐 일단 유시민 네. 전 장관님께서 뭐 썰전에서 설명을 좀 잘해주셨다 그랬고 네. 또 몇 가지 뭐 욕설을 포함한 정리 글들이 막 나도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일단 공부를 해봐야죠.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봤을 때는 이게 세상이 특히 경제 관련해 갖고는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뭔가 흐름이 있어야만 경제가 혼란스럽지 않고 뭐 주식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영국의 EU 탈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주가도 막 폭락을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저거인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대로만 살아야 될까? 네. 뭐 아니 좀 싫다면 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국가 간에 굉장히 복잡한 뭔가 메커니즘도 있겠지만 개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약속대로만 살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결혼을 하면 이혼을 못한다거나. 아, 지금 그 말씀을.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드는 게 아니라. 역시. 네. 아니, 그냥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네. 거죠. 메커니즘이라는 네. 게 뭐 하나가 이렇게 삐끄덕거리면은 뭐 나비 네.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도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큰 건 얼마나 나를 흔들리게 할지 걱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한편으로는 야 역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 자유 무슨 집시처럼. 그렇죠. 자유롭게 산다라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세상 구조는 절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뭐 이제 그런 단상도 좀 들었어요. 네. 마치 맞아요. 넓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느낌. 그렇죠. 예, 예. 그 표현 되게 적절하네요. 그 감옥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죠. 네. 네. 씁쓸하네요.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거. 네. 무정부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쿨계 브리핑으로 네. 가보자.
이번 주에는 장마전선이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좋구나. 아, 맞다. 플로레님이 비주하신다고.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나왔다가 엄청난 폭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발수님이랑 마침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15,000원짜리 우산을 사는 바람에 네.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우산 할 수 없이 살 때처럼 돈 네. 아까울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산 라이터 뭐 몇 개 있죠, 그런 거. 딴 게도 버스 정류장에서 산 15,000원짜리 장우산을 7년째 쓰는 분도 있었고 또 얼마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고급 우산을 사서 이제 비싸니까 신경 쓰니까 안 잃어버리게 돼서 4년간 잘 쓰고 있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우산 한 번 사면 7년 쓰는 사람은 11만 원짜리 우산 살 자격이 있나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런트 우산이라는 걸 갖고 싶다고 한 줄을 남겼는데 저도 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 풍압 110km를 견딘다고 하는 혁명적인 우산으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아, 튼튼한 우산 한마디로. 네. 그리고 또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이 뾰족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한 디자이너가 비 오는 런던 거리를 걷다가 문득 이 날카로운 수많은 우산 끝들에 네.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이어서 이제 돌풍으로 무기력하게 그 휘어진 우산들을 네. 보고 아, 왜 수세기 동안 과학이 발전하는데 우산 구조는 왜 변함이 없을까 하면서 이 네. 우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블런트 우산이라는 건데 일종의 우산계 명품인가 보네요. 네,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비싸네. 그래서 네. 이 블런트 우산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망에 오른 게 있었나 봐요. 그게 국산 브랜드인데 협립 우산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 협립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60년 전통의 우산 명가라고 하는데 국내에. 그래. 네. 이게 네. 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네. 썼다는 영부인 우산으로도 유명한 거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1950년대에 시작을 해서 1970년대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연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큰 그 전성기를 누린 큰 회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들이 선물한 이 협립 우산을 네. 붉은색 길다란 고급스러운 우산이었는데 그걸 30년간 사용하면서 자식들에게 우산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우산 오래 쓰는 방법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명품 네. 우산이었대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싼 중국산 우산이 이제 엄청 많이 생기고 또 외국 브랜드에 이제 밀리니까 무엇보다도 또 그렇게 되니까 우산이라는 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냥 그 정도의 물건으로 돼서 이런 고급 명품 브랜드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값싼 우산들과 가격 경쟁하지 않고 질 좋은 제품들 소량 생산하면서 신발장에 꽂아두고 가족들이랑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재건 네. 중이라고 해요. 이 협립이라는 국내 브랜드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블런트 우산이나 이 협립 우산이나 이런 우산들이 물론 비싸지만 혹시 이렇게 우산에 대한 좀 가치, 부가가치를 좀 부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또 하나쯤은 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네요. 네, 멋진데요. 네. 그렇죠. 저는 우산 되게 오래 쓰는 편이에요. 20살 때 샀던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낡아서 네. 이제. 이게 손잡이 10년, 넘은, 네. 10년 안 넘었어요. 왜 이렇게 네. 왜 이러십니까? 네. 추억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장을 보고 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그거를 진짜 오래 쓰긴 했네요. 손잡이가 이렇게 코팅이 벗겨져서 그냥 버리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코팅도 상당히 좀 오래 가긴 하네요. 그냥 10년 가까이 썼으니까. 그걸 이제 버리고 또 새 우산을 사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비싼 걸 왠지 보게 되더라고요. 오래 쓰니까. 좀 더 기능이 네. 좋고 튼튼하고 예쁘고 무난하고 오래 쓸 수 있네. 일반인들이 뭐 그 우산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써갖고 우산을 자주 바꾼 게 아니라 네. 잊어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죠. 네. 택시에서 잊어먹고 술집에서 잊어먹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네, 뭐 핸드폰만큼이나 그렇죠. 네. 상호작용이죠. 네. 네. 이번 장마가 그래도 비가 없다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말은 또 장마라고 네. 기상청 말 듣고 세차 미루고 있는데 비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네. 할까 말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계속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그래서 뭐 빗길 운전 대비해서 유막 제거하신다는 또 분이 있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다양한 기름 성분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그쵸. 끼는 걸 유막이라고 하는데 또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특히 안 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렇게 빗길 운전 대비해서 유막 제거를 미리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생감자 반으로 잘라서 생감자를 문대는 그런 방법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건 이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임시방편이라고 하고 유막 제거제가 네. 요새 잘 나와서 그거 잘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장마 대비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자동차 하니까 이번 주 내내 테슬라 전기차가 또 화제였는데 그게 왜 화제가 됐나 했더니 그 테슬라가 공고를 냈대요. 서울에 매니저를 뽑는다고 지점 내고 매니저를 뽑는다고 네. 다가온 거죠. 드디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팔리는구나. 그러네요. 네, 서울 네. 판매 대리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다들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파트 갔더니 충전기가 진짜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미래 시대 같은 그 충전기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무슨 약간 제습기가 챙기기도 했지만 그런 게 벽에 붙어서 파란 불을 내면서 이렇게 충전을 전기차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간편해 보이잖아요. 사실 정말 깨끗해 보이죠. 네, 네, 다들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까 그런 경제 예를 몰라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사실 저는 공감 갔던 게 뭐 저도 차가 없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은 없는데 내가 전기차 살 때가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네. 아이폰을 혹시 언제 사셨어요? 아이폰이요? 네. 글쎄요. 제가 아이폰 4부터 썼어요. 아이폰 4부터. 4. 저도요. 네. 저도 4부터 썼는데 그때 이제 마침 주변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3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둥근 거. 근데 저는 심지어 그때 제가 무슨 폰을 쓰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도 아이폰을 바꿨는데 4로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폰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 전기차 상용화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진짜 순식간을 몰리지 않을까요? 아이폰 국내 들어올 때 1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놀라긴 했는데 인프라 네. 구축도 왠지 그럴 것 같다. 분위기 타면 한 방에 훅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럼 아까 그 글이 저런 의미인가 보죠? 네. 자기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데 그쵸, 뭐. 아마 내가 쓸 때라면 정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쓸 네. 때일 거다. 맞아요. 저도 의미군요. 이제 제가 아이폰 쓸 때쯤 그때쯤은 이제 얼리 어답터는 이미 한참 전에 쓰기 시작했고 대부분이 이제 쓰고 또 시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때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폴더폰 다 거의 다 사라지고 앱스토어도 엄청 발전하고 어느새 진짜 전기자동차도 지금 다들 충전 걱정 뭐 배터리 걱정 네. 다들 이런 걱정 아직까지는 많지만 진짜 어느새 거리에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전기차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용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네. 이제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건데 2천만 원, 4천만 원 네. 네. 전기차가 되면 공해 문제? 뭐 환경 오염 문제? 너무 기대되는 네. 일인데. 거기가 일단 이제 뭐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드니까. 맞아요. 일단 그게 가장 반가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맞아요. 얘기 많이 걱정 많은데. 현대에서 전기차 좀 만들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빨리 따라 잡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테슬라가 들어오고 이제 인기를 좀 얻기 시작하면 위기감을 느끼겠죠.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 그랬듯이 네. 그때 아이폰 들어오고. 네. 그런 네. 식으로 아마 좀 보급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실리콘밸리 쪽은 전기차들 엄청 돌아다닌대요. 네. 그래서 그런 풍경이 어떤 풍경일지 얼마나 깨끗해질지 느낌이. 저는 샤오미가 더 기대돼요. 샤오미가 어떻게 카피를 해서 낼까. 카피를 해서 일단 전기차. 딴지에 네. 너클님도 최근에 네. 아는 분이 전기차를 결제까지 갔다가 포기를 했다고 하면서 아 정말 우리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기 제품은 많았는데 이게 차처럼 동력이 큰 이제 그런 물건이 이제 전기화 전기로 이제 다니게 되면 네. 이제 그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맞아요. 발전이 되겠죠. 네. 뭐 비행기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렇게 갈 수 있겠고 배 같은 것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원래 전기도 그냥 전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제 뭐 화력 발전이니 풍력 발전이니 어쨌건 어떤 뭔가 발전 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석유나 석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아마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그러니까. 같고. 맞아요. 학자들 중에 또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기 에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는 이제 태양열이다. 태양열을 아직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뭐 기껏해야 이제 뭐 그 집 지붕 위에 달아놓는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그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더 발달하면 그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석탄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은 양.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환경 오염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발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봤어요. 그게 디스토피아의 네. 반대인 유토피아로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네. 그러네요. 네, 다음은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브렉시트 있죠? 아까 나왔다. 네. 네. 브리튼은 플러스 엑시트의 둔말이잖아요. 아, 그런데 루루앱 소식입니다. 루루앱이 네. 6월 20일부터 글쓰기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네. 지금 글쓰기 버튼이 사라진 상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를 가리켜서 이제 한 단계의 분은 루렉시트라고 하고 있는데. 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루리앱이 네. 지금 다음 아래에 있었잖아요. 네. 뭐 다음은 이제 카카오한테 흡수됐고. 네. 근데 이제 루리앱이 다음에서 분리돼서 7월 1일 목표로 이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루리앱을 품는 사이트는 망한다라는 카더라처럼 다음이 네. 망하고 카카오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루리앱은 현재와 동일한 사용감을 목표로 이전 작업 중이라고 해요. 독립을 지금 선언하고. 네. 그래서 루리앱도 죽었고 딴 게도 아프면 잉여짓 할 곳 없다고 회사에서 심심하다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유저들에 의해 유지되는 커뮤니티인 루리앱이 사실상 일주일 이상 문을 닫는 건데 뭐 그대로 있긴 해도요. 네. 그래도 딴지가 빈집털이 안 하냐는 분도 있었어요. 딴지가 빈집털이 안 하냐고요? 빈집털이 가서 안 하냐.
디지털이 안 하냐고. 네. 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네, 네. 글쓰기가 막혔으니까. 네. 네. 거기에 글도 못 쓰고. 네. 거기에 지금 글쓰기가 막힌 게 굉장히 클 텐데. 그렇죠. 지금 글 쓰는 분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디지털을 해봐야 서버비만 올라올 텐데 뭐. 네, 여전히 네. 예전 글들로 링크 걸리고 또 사람들 그거 가서 보고 그 컨텐츠 가서 보고 이러는 거 보면 그동안에 워낙 반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는 일반 네티즌들한테 티도 안 나고 그냥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글쓰기가 안 돼요. 7월 1일까지는. 근데 이상하다. 원래 그렇게 대형 사이트 경우에는 뭐 설령 옮긴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는 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옮기는 작업을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면 왜 그럴까? 그럼 뭔가 내부 갈등이 뭔가 있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네, 그렇게 큰 곳에서는 정말 사용자들이 이탈하거나 그런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뭐 독립을 한다더라도 뭔가 원활하게 가기 마련인데 약간 이상하네요. 네. 워낙에 진짜 그동안에 자료들이 많아서 아직 그런 거 때문인지 루리앱이 네. 어떻게 완전 뭐 멈췄다 이런 느낌은 전혀 또 들지 않는 게 일반 네티즌들의 시각이 아닌가 또. 일단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7월 1일 날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또 그때는 위에 이제 탑에 있는 다음도 사라지고 좀 신기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또 루리앱의 독립된 모습을. 폭주하겠네요. 네. 보게 되는 거 아닌지. 네. 커뮤니티 관련해갖고는 어쩌면 조만간에 남로당이 부활될지도 몰라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사이트가요? 네. 서비스가? 서비스가 어쩌면. 네. 아, 이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회사 사정이 어려워갖고 다른 개인한테 이제 도메인과 서비스를 팔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막 소송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거기서 또 막 급반전이 돼갖고 어쩌면 네, 남로당 서비스가 부활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요?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걸 논의 중이어갖고 제가 그냥 미리 일단 밑밥을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아, 거기서 네. 뭘 하려고 또. 네, 옛날 동지들 이제 만나는 거죠. 20년 전. 아, 20년까지는 아니구나. 대략 한 15년 전. 네, 한때 50만 회원을 거느렸던 국내 최대 성인 커뮤니티였는데 네, 그게 만약에 소라넷의 빈자리를 노리는 건가요? 아, 네, 그런 이미지 되면 네, 위험한데 또. 소라넷을 그렇게 승계하고 싶진 않고요. 예, 네, 어쨌거나 지금 가뜩이나 외로운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또 색다른 네, 뭐 네.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커뮤니티가 되지도 않을까. 네.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구나.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딱 선언은 못하겠네요. 네, 우리 네. 뭐 클럽에 19금 클럽들 있는데 거기서도 네. 일단. 아, 민호루님이 클럽장이라면서요? 아, 그 클럽 소식에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민호루님이 음란변 해당의 클럽장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전문가가 네. 클럽장이 된 거죠. 네, 지금 그 원래는 우주 최강 변태님이 네. 거기 네. 클럽장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개인상의 일로 지금 현재 출산일이다. 아,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네, 부득이 이제 민호루님이 클럽장으로. 자의와는 상관없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자의와요? 자의와는 상관없이. 아니요, 자의. 자의. 네. 네. 아무튼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고 네. 기대하실 거예요? 예. 루리앱도 이렇게 된 마당에 딴지에서도 많은 사람들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쿨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6월 24일에 얌전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여전히 소녀이자 여자인 아내라는 글이에요. 내용을 아, 좀 또 염장 염장 글 같은데 왠지 요새 글 네. 거의 문예 수준. 네. 제목이 소녀이자 여자인 아내요. 네. 네. 그렇군요. 특히 싫으신가 봐. 아청법으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아, 삐딱삐딱 지금. 네. 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 아내는 후리지아를 좋아합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후리지아를 파는 곳이 있으면 어김없이 후리지아를 사다 주곤 합니다. 받아들고는 시들까 얼른 꽃병에 꽂아놓는 아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처제가 저녁을 같이 먹으러 오는 길에 꽃을 한 다발 사왔습니다. 장미를 비롯해서 다양한 꽃이 꽂혀있는 꽃다발. 아내는 오후 내내 피곤하다고 했음에도 꽃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다발을 풀어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꽃병에 꽂습니다. 영락없는 소녀이자 영락없는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 장면 같네요. 혹시 문예 시나리오. 그동안 후리지아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내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이리 쉽게 잊혀지는지요.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도 굳어지지 않도록 아내가 언제나 소녀 같고 언제나 여자 같은 감성을 유지하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줘야겠습니다. 불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뜨겁게 보내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분은 아내에 대한 글이나 뭐 아내랑 함께 나눈 이야기들 네. 아내를 향한 다정하고 아주 달달한 네. 그런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네. 이분 글을 보면 장가 가고 싶다는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글을 보니까 이 댓글에도 있지만 남편은 여전히 남자입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얌전님의 아내분이 이제 꽃을 받고 기뻐하는 여자분인데 네. 얌전님은 어떤 걸 받고 기뻐하실 분일까 그것도 궁금하고 남자들이... 아내분이 연기하는 것 같은데 꽃 받고 좋아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네. 아 그럴까요? 네. 늘 연기가 몸에 배이신 분일까요? 그게 가능하나? 후리지야? 후리지야 꽃다발만 받으면 막 마음이 막 바짝 피고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그러나? 뭐 사실 어떤 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기억해주고 그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게 고마워서가 아닐까? 꽃은 나가서 봐야지 왜 꽃 갖고 와. 나는 꽃을 돈 주고 거래한다라는 게 아, 돈 주고 네, 거래까지 네, 그 인간 상실의 어떤 가장 큰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편집장님은 아내분이 뭘 사다 주면 가장 기쁠 것 같으세요? 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내분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으신가? 아니, 이게 참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13년?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남녀 관계에 있을 때는 네. 사실 굉장히 좀 단순한 면이 있었거든요. 서로 뭐 마음이 끌리냐, 안 끌리냐. 이제 그걸만 가지고 판단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13년이 넘어가고 애가 지금 뭐 12살, 9살 막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네. 이제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마치 회사를 경영하고 그럴 때 뭐 매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부 어떤 단합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단순한 남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공동 창업주적인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공동 창업주기 때문에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 창업주 중에 한 명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야기가 네. 또 이렇게 되네. 네. 근데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단순한.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그런 관계예요. 이게 네, 아무튼, 네. 지난주에 그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 또 난리였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거 보면 사랑인가? 뭐. 사랑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랑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뭔가 영원 불변한 어떤 그걸 전제로 하는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원 불변한 사랑도 있죠. 뭐 죽을 때까지 서로 뭐 사랑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 거고 오히려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순간의 사랑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모순적일 수 있는데 그 순간의 사랑을 이렇게 너무 배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말했던 그런 것 같네요. 큰 감옥 그냥 이것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감옥의 연속이네요. 원했던 건 이런 게 의도관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빨리 다음 글로 넘어가죠. 얌전님 죄송해요. 요새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방송이 어둡네요. 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휘지야 꽃향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랑은 중요한데 거기다가 또 영원 불멸의 어떤 덫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오염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얌전님 글 멈추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난 안 볼 거야. 네. 아. 자, 네. 그럼 다음에는 네. 제가 준비한 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게시물은 네. 개사슴님이에요. 닉네임이. 개사슴이요? 그때 네. 들어봤는데? 들어봤어. 저번에 브리핑 때 나왔어. 아. 네, 개사슴님이 6월 22일 날 남겨주셨던 글이고요. 제목이 정말 질리도록 본 영화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일종의 설문조사죠. 개사슴님은 저는 살인의 추억이랑 포레스트 검프, 제리 맥과이어, 글래디에이터, 변호인 각각 20번 넘게 본 거거든요.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댓글들로 이제 자기들이 질리도록 봤던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뭐 브레라님은 터미네이터 2, 쇼생크 탈출. 항상 나오는 거죠. 네. 영화 이야기 나오면. 그리고 영웅 본색. 중경삼님. 대부.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 알아요? 백투더퓨처. 알죠. 이 정도. 들어는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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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탑건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에일리언.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이 보통 많이 나왔었어요. 비교적 최근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겨울 왕국. 뭐 노래가 좋으니까요. 예, 클로저도 있었고. 클로저. 예, 클로저는 예전에 네. 호요요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네.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 이런 질문에는 굉장히 열심히 댓글을 다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연애할 때 이야기랑 비슷한 가볍고 정말 네. 꽁냥꽁냥한 이야기들이니까요. 네. 아 그리고 자기가 네. 살아왔던 세월의 어떤 한 부분을 영화로 이렇게 대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런 영화를 좋아했다라는 건 그 시기에 어쨌거나 영화를 보고서 뭔가 감성 충만했던 나이라는 거기도 하고 또 영화의 내용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이 사람이 또 어떤 뭐 감성을 갖고 있나 그걸 대충은 유추할 수도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내가 가장 반복해서 많이 봤던 영화가 뭐였나 그렇게 돌이켜봤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러니까 대부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그 미국 내 무슨 그 깽단 뭐 이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보다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돼요. 정말 대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음악 감독을 했던 분이 엔니오 모리코네. 네,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원래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계보를 살펴보면 사실 그 이전에 뭐 황해의 7인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김지훈 감독이 리메이크라기보다 이제 그걸 보고서 약간의 영향을 받고 만들었던 영화가 그 놈놈놈. 그렇죠. 서부극 같은.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의 영향도 받았었고. 왜 그 황해의 7인은 특히 또 그 사운드 트랙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서부 영화만 만들다가 미국을 배경으로 처음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작을 만들려고 하는 중에 그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그 영화가 상영 못했었고 아무튼 그분이 유작이죠. 되게 재밌어요. 마치 그 우리나라에 그 친구 있었잖아요. 친구. 네네. 어렸을 땐 친구였는데 나중에 커서는 서로 뭔가 배반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원형의 작품이 이제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라고 저는 이제 기억이 돼요. 저는 아까 컨택트 이야기 나왔는데 컨택트도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아 그렇죠. 컨택트 여주인공이 되게 유명하죠. 네. 네. 레즈비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배우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분이 레즈비언이니까. 이름이 조디 포스터. 네, 조디 포스터라고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네. 근데 그분이 레즈비언이었나요? 네, 그 커밍아웃 했어요. 아 그렇군요. 레즈비언들은 커밍아웃을 해도 전혀 거부감이 안 생겨요. 왜죠? 몰라요. 그냥 그래요. 플로리님은 뭐. 저는 영화를 막 여러 번 보고 그러진 않는데요.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면은 이거 한 번 더 볼까 싶은 맞아, 게 있긴 한데 막상 또 보진 않아요. 기억나는 거는 이프온리 저는 좀 약간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기억을 지우는데 기억을 지웠는데도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 있어요. 아, 코미디 배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터널 선샤인? 네, 이터널 선샤인. 네, 짐 캐리가 나오는 네네. 영화. 짐 캐리가 아마 처음으로 코믹이 아니라 그렇죠. 진지한 엄청 잘생겼어요. 짐 캐리. 연기를 그렇게 해서 그랬지. 네, 아주 진짜 좋은 영화였어요. 그것도 아까 리플에 많이 있더라고요. 음악도 좋고. 아무튼 제가 뽑은 게시물은 이거였습니다. 네. 저는 희귀 동영상이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던 걸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올린 영상인데 우리 사이트가 영상 올리면 핸드폰에서는 좀 잘 안 보여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PC로 보길 좀 권해드리는데 뭐냐면 날씨는 맑은데 맑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비는 더 이상 안 오는데 잔잔한 물이 얼마 안 되는 계곡에 금세 물이 한 5분 만에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네 봤어요. 네, 정말 무서운 광경을 연출하는 건데요. 이제 여름도 왔으니까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조심하시라는 마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캠페인. 네. 이제 누가 봐도 뭐 조심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신기하다 하면서. 그런가요? 이거 보고 정말 계곡은 안 가야겠다. 아 무섭긴 했어요. 아예 안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거기 아마 부가 설명으로 나와 있었던 게 그 한라산 비가 내리면 계곡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근거를. 갑자기 계곡물이 확 불어나요. 예전에 외국의 어떤 영상 중에 하나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대로 이제 사람 밀려 이렇게 손잡고 있다가 밀려가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보면서 좀 낚시도 막 위험한 거 모르고 하잖아요. 여름에 또 물놀이 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좀 진짜 위험하구나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위험하죠. 네. 네, 자연은 무서워요. 자연한테 밉보이면 안 돼요, 정말. 네, 밉보여. 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